한 남성이 칼집 안에 숨겨진 기다란 흉기를 들고 택배 대리점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여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언을 계속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흉기를 든 남성의 갑작스런 항의에 큰 충격을 받은 해당 여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찾아와서 보복을 할까 그런 게 너무 두려워요 지금.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도 하고 큰일이 생겼다면 얼마나 그 아득한가요 솔직히. 이 남성은 지난달에도 택배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해당 여직원이 직접 찾아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대리점에서 알아낸 번호로 여직원에게 직접 항의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찾아갈 수 없는 콜센터 대신 택배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폭력과 위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무작정 욕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오셔가지고 자해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땅을 때리시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택배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리점 직원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흉기를 들고 택배 대리점에 찾아간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